예, 이정민 훈장입니다. 반갑습니다. 3일차 오늘 수업할 겁니다. 3일차. 여러분들 그 시간표는 받아보셨죠? 예, 거기 보면은 약간 우리 책하고 일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책하고 우리 교재하고 일정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내용은 슬라이드의 배경 서식 지정하는 거하고, 제목의 도형 스타일 지정하는 거하고, 테마 서식하고 레이아웃 지정하는 거,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책하고 약간 비슷해요.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요. 메모를 잠깐 볼까요? 슬라이드에 배경 서식 지정하는 거하고, 제목에 도형 스타일 지정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 서식하고, 레이아웃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교과서 36쪽에 나와 있는 세계 유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 볼 겁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란에다 클릭하시고, 세계 유산. 여기는 이제 뭐 문화재청, 뭐 홍보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홍보팀은 제가 그냥 써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는 제목 및 내용을 보통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새 슬라이드로 위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제목 및 슬라이드로 이렇게 떠요. 혹시나 이렇게 나왔어. 잘못 눌러서. 그럼 얘를 지우고 새로 하지 마시고요. 레이아웃이라는 항목이 저 위에 있습니다. 왼쪽에. 그걸 누르시면은 제목 형태로 할 건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보편적으로 제목 아닌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를 보통 많이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제목 및 내용 얘를 클릭하면 모양 형태가 바뀌어요. 여기다 쓰시고, 이 글을 쓰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콜론 기호 있어요. 콜론 기호. 이 콜론 기호는 좌우를 한 칸씩 띄워줘야 돼요. 문서를 작성할 때, 나름 룰이 있어요. 예. 우리가 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콜론. 이 콜론 기호는 좌우를, 좌우에 빈 칸을 하나씩, 한 칸씩, 빈 칸을 하나씩이죠. 하나씩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단위 콜론 뭐 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게 뭐냐면은, 예외적인 항목은 시간을 표시할 때. 그러니까 이제 15시 30분 20초 이때 이제 초 단위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15시 30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쓰겠죠. 그렇죠? 15시 00초라고 한다면 이제 초는 생략하고 15시 30분 이렇게 시분초를 표기할 때는 콜론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는 다 띄우는 겁니다. 기호 자체가 띄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각제 씁니다. 오전 오후라는 말을 안 쓰고요. 오후 3시 30분이라고 안 하고 15시 30분 이렇게 15 콜론 30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서상에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15시 30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하, 이거는 시간을 명시할 때 쓰는 거구나. 그런데 콜론을 썼는데 붙인 이유는 10분초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지금 보기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보기라는 메뉴 가시면 뭐 안 가시고 밑에 가셔도 돼요. 여기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은 거기에 잘자란 아이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 두 번째가, 그 두 번째가 여러 슬라이드 보기예요. 어디냐면은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 그럼 슬라이드가 여러 개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한다, 그럼 복사가 된다 그랬고, 뭐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또 붙이기도 되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여러 개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인데, 여기 디자인 한번 가보세요. 디자인.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디자인에서는 슬라이드를 클릭해야 요 위에 있는 색깔이 나타나요.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면 안 나타납니다.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요렇게. 그런데 요 왼쪽 제목은 검정색으로 만들고 슬라이드 내용은 허옇게 이렇게 만들고, 이게 아니죠.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간다 그랬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된다 그래요. 파워포인트 할 때는. 이걸 이제 보기에 가면, 아니 보기에 가서 뭐 기본 보기로 하셔도 되고, 이 슬라이드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기본 보기로 나타나고, 여기서도 디자인 요소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 책에는 지금 이걸 하라고 한 것 같은데, 37쪽에 그랬죠? 근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오른쪽 코트로 가서 배경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배경 스타일 거기 가셔가지고 약간은 줄무늬 같은 거로 바꾼다든지, 약간은 이 검정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고, 약간은 회색 스타일로 만들 수 있고, 백색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제목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약간 줄무늬가 들어가게끔 할 수도 있고. 줄무늬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문양이 들어있죠? 육각형 문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이에.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묵직한 느낌의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전보상태 느낌도 있어요. 전보상태, 이 전보상태를 세울 때 그렇대요. 50m마다 세운대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전신주가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거리가 몇 m다 하고 계산이 된대요. 50m 간격으로. 근데 그 이유는 저기 매달려 있는 전기줄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저게 화면 아이콘이 안 움직이는데 배경 스타일이요? 뭐가 안 움직인다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전보상태를 쳐다보면서 뭐 50m 간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군대에서 복무하던 게 통신하다 보니까 전기줄, 전화선 이거 가설하는 것 때문에 이걸 배워서 그런지 생각났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봇대, 전신주라고 하는 문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약간 도심적인 것보다는, 그렇죠, 약간 그 컨트리풍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세계 유산이니까 약간은 좀 안 맞지만, 뭐 어릴 적 뭐 우리 놀이 어릴 때 시골에서 놀던 느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통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테마로 들어가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제목은 되게 큰데 본문은 또 이렇게 작은 느낌도 있대요. 그렇죠? 이런 거.
기본 제공. 아까 이런 거 했던 거죠. 사용자가 클릭했던 거.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양들이 있어요. 약간은 좀 뭐랄까? 제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게 느낌이 좋은 것 같으면 조금 아쉽고, 저게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뭐가 좀 아쉽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빨간색이 조금 너무 거북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런 교재들, 우리 책에는 그게 없지만 파워포인트만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출간하는 그런 책자들 속에는 부록으로 저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 못 만드니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안 해보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안 해봤으니까 누가 그런 걸 제공해 주면 예쁘게 빌렸으면 되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예, 약간 좀 색깔이 은은하게 비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38쪽에 그 제목을 쓰고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테마에 가서 디자인에 가서 이제 테마를 이제 디자인을 한번 열어본 거죠. 이 얘가 멋있는지 제가 좋을지 막 보다가 그래 그거 마음에 들어. 근데 마음에 들긴 드는데 조금 바꿔볼까? 그럼 배경 스타일. 그래서 약간 고려청자 문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약간 이거를 회색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회색으로 하니까는 여기 문양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주변에 여기 문양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죠? 문양들이 살아나요. 빔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제 모니터에서는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이런 문양들이. 예. 책에서는 오스틴 하라고 했죠? 오스틴. 오스틴이 아까 요거였죠? 요거? 오스틴? 예. 이거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약간은 녹색 스타일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색깔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보세요. 배경 스타일에 가서 이 12가지 중에 하나 고르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색. 가보시면 오피스, 회색조, 가을, 각, 검정타의 고구려 벽화, 고려청자를 딱 클릭을 하면 아까랑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고구려 벽화를 클릭하면 또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 안에 들어간 문양은 똑같은데 배경 스타일하고 약간 다르게끔 약간 달라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글꼴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맑은 고딕이라는 고딕 계열로 쓰는데 사실은 그 고딕 계열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식상해 약간은 궁서로 하고 싶어 그러면 다 궁서가 되죠. 한꺼번에 내가 블록 잡아서 궁서로 바꾸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여기는 글꼴에 가서 견고딕 그러면 다 그냥 견고딕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효과에 가서 뭐 가을, 각 이런 거 있잖아요. 고려청자 그러면 약간은 고려청자 느낌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에서는 잘 못 느껴요. 효과가. 왜냐면 도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글자만 갖고 하기에는 약간 좀 뭐 대장간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7쪽 하단에 보시면은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 그랬어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고 해서 아까 디자인에 가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고 있는데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누르면 현재 슬라이드만 적용돼요. 현재 슬라이드. 만약에 내가 요 슬라이드만 배경 그림을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뒤에서 뭐 나오겠지만은 바탕화면에 여기 배경화면 있잖아요. 글자가 있는데 말고 이쪽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 서식이라고 있어요. 배경 서식. 예. 여기도 있습니다. 그 배경 옆에 내려가는 화살표 하나 있잖아요. 조그만 거. 배경이란 글자 옆에 화살표 조그만 게 있잖아요. 그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 서식.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한단 말이야. 배경 그래픽 숨기기. 그러면 현재 배경만 숨기는 건데 모두 적용 누르면 이 안에 슬라이드가 500개가 있으면 500개가 다 배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나와. 여기만 그러겠지. 예. 이제 모두 적용하면 다 다시 나타나고, 숨기기 하면 현재 것만 하는 거고, 모두 적용하면 전체가 다 그러는 거고, 빼면 현재 것만 빠지고, 모두 적용하면 다 원래대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 클릭을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클릭하는 거, 화살표 그냥 겉에 보이는 거 클릭하는 거 이렇게. 예. 39쪽에 인쇄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봤지만 한번 더 보도록 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두 개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 양이 많으면,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왼쪽에다 놓고요.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클릭하고 컨트롤 C. 이때 왼손 컨트롤 오른손 C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컨트롤 C를 왼손 갖고 해야 돼요. 엄지 검지를 하던 새끼손가락하고 검지를 하던 왼손 가지고 컨트롤 C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또 눌러주면 막 생기거든요. 이게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있는데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아야 되고 왼손은 그때그때마다 키보드 명령을 걸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컨트롤하고 P는 P자는 키보드 오른쪽에 있으니까 천상 왼손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손으로 P를 눌러야 되겠지만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X 여기는 왼쪽에 몰려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왼손으로 다 해결보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숙달이 안 되면 오른손하고 왼손의 역할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더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더뎌져. 하여튼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가지고 슬라이드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좀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파워포인트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껐다 켰는지 몰라도 파워포인트 왼쪽 화면에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라는 창이 하나 떴던 거예요. 그 얘를 이제 닫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이건 좋은데 왼쪽에 뭐를 선택을 못 하잖아요. 선택하는 항목이 없으니까 그때는 보기 메뉴에 가서 기본 보기를 누르면 돼요. 기본 보기. 기본 보기를 따당 누르면요 왼쪽에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 보기에는 개요로 보낼 거냐 슬라이드 형태로 볼 거냐 이거는 이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가급적이면 얘를 보는 게 좋은데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깔끔하게 작업하려고 안 보고 작업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기본 보기를 클릭해주면 다시 나타나니까. 예. 자,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 건데, 이렇게. 그리고 홈을 누르거나 다른 데를 누르거나 또는 키보드 왼쪽 위에 ESC라고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원래 대상으로 돌아옵니다. 잠깐 다시 볼게요. 제가 파일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하는 걸 많이 해요. 매번 할 때마다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르고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귀찮은 거라. 뭘 클릭하면 딱 나오면 좋은데 사람이 꾀가 나기 시작한 거죠. 뺑뺑뺑 돌아가려니까 귀찮으니까 휙 한 번에 가고 싶은 거지.
그게 요 작업 안에 여기. 여기 뭐라고 떠 있죠? 조그만 아이콘들이 떠 있는데 그 파란색으로 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플로피 디스크. 옛날에 디스켓이라고 불렸던 저장한다는 저장 매체의 대표적인 것. 지금은 저걸 안 쓰지만 저걸 아직도 쓰긴 쓰는 것 같아요. 그림만. 그리고 이제 실행 취소. 아까 이제 복사해서 붙여놨던 작업들이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지, 다시. 그리고 그 옆에 원래 세 가지만 나와요, 세 가지만. 근데 이제 새로 만들기, 불러오기, 열기, 또 인쇄하기를 하나 더 넣고 싶은 거야. 그럼 그때 그 내려가는 화살표 하나 있나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인쇄 미리 및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라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눌러주면은 거기 옆에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나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안 할 거야. 그럼 다시 해제하면 되고 필요하면 선택하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일로 오잖아. 파일에 가서 인쇄 이렇게 안 와도 항상 그것만 누르면 급히 올 수 있잖아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아이콘도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요게? 네. 크게 봐서 작아.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보인다, 이제. 요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요. 요거요. 요거. 요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요 빨간색으로 제가 동글뱅이 칠해놓은 자리요? 네, 거기를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는데 얘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여기. 이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지금 새로 만들기, 요거, 요거. 열기. 얘가 열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저장은 여기고. 그다음 인쇄 미리 보기 방금 전에 우리 했었죠, 여기야? 그 다음에 실행 취소. 요거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여기 두 가지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이것도 필요하면 얘를 체크하면 되는데 뭐 얘는 아직 우리 안 하는 거니까 필요하면 선택하고 필요 없으면 닫으면 돼요. 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기타 명령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세요. 이게 파워포인트 명령들이에요. 저도 다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사랑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홈에서부터 보기까지 나와 있는 파일에 있는 이거는요,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쓰는 기능만 넣어놓은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쓰는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한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야. 그럼 파워포인트의 모든 것은 거기 다 처박혀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메뉴도 다 안 배우는데? 근데 이 책 다 띄면, 어디 가면, 구실을 해요, 구실을. 오, 파워포인트 되게 잘하시네요? 구실한다니까, 이것만 알아도. 복습만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할 겁니다. 다시,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한 부씩 인쇄할 건지, 이런 거.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다 슬라이드 할 건지 다 인쇄할 건지 지금 화면만 할 건지 지금 화면만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이쪽에서 3쪽만 할 건지 이렇게 2,3 아니면 2 빼기 4 그럼 2에서 4 2에서 4만 2,3 하면 2하고 3 2,4 하면 2하고 4 2 빼기 7, 그러면 2에서 7까지, 이렇게. 예. 그렇게, 예. 여기 있어요. 갖다 대면 떠, 밑에. 여기 I자에다 쓱 갖다 대면 밑에 제가 얘기한 건 나타나잖아요. 5 빼기 12, 그러면 5에서 12. 이렇게. 금방, 금방. 그렇게 해서 작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41쪽에 보시면, 40쪽과 41쪽에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40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전 페이지 39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디자인에 가시면, 디자인에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나요? 아까 우리 디자인 선택했던 것 중에 왼쪽에 페이지 설정, 그룹의 페이지 설정 누르시면은, 이건 어디서 봤었지? 우리 첫날 한 것 같은데? 16대 9로 할 건지, 뭐 가로 세로로 할 건지 이런 거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 그런 내용을 설정해 주는 건데, 페이지 설정에 가서, 예. 얘를 A4 용지로 하고 싶어. A4 용지. A4 용지. 근데 이거 이상한 게 뭐냐면, 보세요. 죽기살기로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 근데 사이즈가 바뀌잖아요. 그럼 지금은 무슨 사이즈예요? 화면 슬라이드가 4:3인데 25.4에 19.05잖아요. 25.5cm, 20cm 좀 그렇게 되는데, 26cm에 20cm 정도 되는데, A4 용지로 바꾸게 되면 27.51cm, 19.05cm가는 너비가 넓어져요. 높이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군슬 없이 바뀌긴 바뀌었다. 넓어졌으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역으로 4:3 화면별로 바꾸라 그러면, 지금은 이상이 없었지만, 지금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넓어진 거고 다시 좁히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원래 처음부터 A4 용지로 사용하다가, A4 용지로, A3가 아니라 A4 용지로 작업하다가, 그럼 이 글, 이 공간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다 보면 막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원래 사이즈로 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너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간혹 뭐라고 대꾸를 해요. 다행히도 지금은 뭐 대꾸를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형태는 인쇄 용지에 맞게끔 작업하는 거죠. 인쇄 용지에 맞게끔. 아까는 화면에 맞게끔 작업한 거고. 그러면 F5번 키 한번 눌러 보실래요? F5번 키? F5번 키가 뭐냐면 이제 슬라이드 쇼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선생님, 저는 그림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F4를 눌러도 이렇게 됐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발표를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그렇죠? 그 손에는 뭐가 있다? 리모컨이 있지. 레이저 포인터하고 그 버튼을 탁탁 누르면 다음 화면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USB식으로 돼가지고 컴퓨터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탁탁 눌러가면서 다음 장면을 보여주면서 확 재미나게 얘기를 하죠. 예.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교실에서 앉아서 수업하니까 제가 그런 거를 안 하죠. 저도 갖고는 다녀요, 항상. 예. 자, 그런데 이제 화면이 여러 개다 보니까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얘가 1페이지인지 2페이지인지 3페이지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이제 그거를 아까 그 페이지 설정에서 뭐를 해주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번호가 1부터 들어가는 건지 몇부터 들어가는 건지 그런 거 좀 여기서 생각하는 게 있고요. 만약에 세로라면 어떻게 될까? 어이, 좀 이상하다. 그럼 얘 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겠네. 화면이 아깝다. 좌우가. 그렇잖아요. 근데 대학 교수님들은 파워포인트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프린터로 인쇄해서 교재 대신 공부하는 거죠. 그때. 어차피 교수님들이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교환을 제작하는 차원에서 파워포인트를 많이 써요. 그럼 그림 갖다 놓고 글씨 몇 개 쓰고 이렇게 하기가 좋거든. 왜냐면 한글 이천식으로 이렇게 교환 만들려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이거는요. 거의 노동 아닌 노예 생활을 해야 돼. 근데 파워포인트는 신선 노름이야. 그거에 비하면 뚝딱뚝딱 글씨만 쓰면 알아서 척척척 되잖아요. 우리가 그림 안 그렸잖아요. 그리고 얘를 가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척 되잖아요.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삽입이란 메뉴 가시면, 삽입이란 메뉴 가시면 머리글 바닥글이란 말이 나와요. 머리글 바닥글. 근데 머리글과 바닥글이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예외입니다. 엑셀에서는 머리글이 뭐냐면 위쪽에 나타나는 게 머리글이고요. 바닥글은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바닥글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이든 인쇄를 했을 때 우리 책 한번 볼까요? 우리 책은 오른쪽 홀수 쪽 페이지에 제 몇 장 뭐 무슨 작업하기 이렇게 써 있고 왼쪽 짝수 쪽에는 뭐 파워포인트 2010, 뭐 엑셀 2010 뭐 이런 식으로 과목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쪽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쪽 번호 페이지 번호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위쪽에는 없죠. 종이 위쪽에는 없잖아요. 교재 위쪽에는. 그러니까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번호를 넣어주겠다 이거죠. 번호를 넣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번호를 클릭하면 번호가 어디에 생깁니까? 위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위에가 미리 보기 쪽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할 건데요.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얘를 체크하면은요, 거기가 약간 까맣게 변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쪽 어딘가에 슬라이드 번호가 1적 2, 3, 4 숫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적용을 안 했으니까. 모두 적용하면 나타나요. 아, 여기 있다. 여기 2. 그 다음에는 3, 4 이렇게 나타나네. 그렇죠? 다시 머리글 바닥글 가서 근데 제목에는 나타나네 안 나타나네? 보통 제목에는 안 넣죠. 여기 표지. 표지에는 일하고 안 쓰잖아. 그러니까 제목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겠지. 그러면 아까는 얘가 없었을 때는요. 얘가 없었을 때는 여기 일이라고 나타나거든 밑에. 얘는 또 밑에 있네. 근데 하여튼간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일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제목에는 넣지 맙시다 하고 모두 적용 누르면은요 제목에는 안 나타나고 예, 나머지 애들만 뭐야 여기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옮길 수도 있어요. 이건 옮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머리글 바닥글. 바닥글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닥글 여기다가 우리의 문화유산 잘 보존합시다. 이렇게 캠페인적인 글을 하나 써보자 이거죠. 이렇게 문화유산만 아니지 우리의 유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 적용 누르면은요 어딘가에 뭐가 나타났어요. 오른쪽 밑으로 우리의 유산 잘 보존합시다 라는 글자가 머리글 바닥글에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글을 이렇게 체크하고 썼잖아요. 이렇게 바닥글을 세포 했잖아요. 그때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바닥글의 위치고 얘를 왼쪽으로 옮길 수는 있어요. 이걸 왼쪽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머리글이 뭐다? 바닥글이 뭐다? 머리글은 화면 위쪽에 나타나는 게 머리글이고
하단에 나타나는 게 바닥글인데, 그럼 중간에 놓으면 안 되나요? 아, 중간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래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런 경우에는 머리글 영역 따로, 바닥글 영역 따로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올리면 머리글이고 내리면 바닥글이고, 그 위치는 경계가 없어요. 그 날짜도 넣어줄까? 그럼 날짜도 체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날짜가 어디 들어가나? 아, 날짜는 오른쪽에 들어간다. 아까 슬라이드 번호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두 여기 날짜가 들어가. 이게 오늘 발표할 자료거든. 오늘 문화재청에서 오늘 발표할 거야. 대국민 발표. 그럼 오늘 날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날짜를 넣어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겠죠. 우리 교재가 이제 43쪽까지 해서 뭐 실전 문제도 푸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안 풀 거고요. 44쪽으로 오시면은 워드아트도 지난 시간에 잠깐 해봤었어요. 이제 그걸 한번 더 해볼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도형 활용하는 거 하고 이런 걸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다 이어쓰기는 좀 그렇죠? 내용이 다르잖아. 그때 요거 누르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 원래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어떤 형태의 슬라이드를 만들 거냐, 예를 들어 보고서를 만들 건지, 이런 형태 보고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직원 교육 프레젠테이션, 그러면 얘를 선택해. 그러면 직원 교육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알아서 쫙 떠. 그럼 여기다가 뭐 제목 넣고, 이제 이 직원을 교육하는 거니까 신입사원 교육인지 중견사원 교육인지 아니면 마트에서 계산원 하는 사람들 뭐 교육인지 성격에 따라서 내용을 좀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틀이 떠요. 그럴 때는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겨울에 관련된 이런 거, 오 되게 멋있다, 이런 거 그러면은 그런 형태가 떠. 이렇게 오 이런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면, 여긴 지금 없다, 요것밖에 없네. 예, 다시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가서 동물에 관련된 걸 내가 좀 보고 싶어. 그럼 동물을 클릭하면 웬 개근상? 초등학교 개근상인데 동물에 관한 이야기야 이게? 이건 좀 그렇다. 그렇죠?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동물에 관한 보고서가 있어. 동물에 관한 보고서. 그럼 다운로드를 누르면 그런 형태가 뜨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 그림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림. 여기다가 이제 그림이,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새로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데 참 힘든 거예요. 예술에 관련된 뭐를 만들고 싶어, 예술.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이 여행에 관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싶어, 이런 거. 아까 뭐 눈 쌓인 길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네. 나침반 형태 이런 거. 요런 테마를 만들면 낫지 않느냐 이거지. 근데 우린 그거 할 게 아니라 그냥 새 슬라이드라고 해서 빈 종이에다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귀찮으니까, 아까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여기 새로 만들기 항목을 선택을 하면 하얀색 그림 뜨잖아, 아이콘이요. 그거 누르면 오케이 하고 빈 종이가 나오겠지. 한글2010에도 그런 거 있어요. 양식들이요, 샘플들. 이력서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럼 이력서를 내가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양식을 불러오면 돼요. 서식이라고 보통 불리우죠. 그렇죠? 파워포인트도 그런 게 있고 엑셀도 그런 게 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행 갔다 온 사진을 가지고 앨범을 제작하고 싶어. 우리 애들 어릴 적의 모습을 찍은 거를 가지고 앨범을 만들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뚝딱뚝딱 만들어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제목은 뭐냐면,
뭐라고 써야 되나? 제목에다가? 여행인데. 아, 영화잖아, 영화. 여기서는 새 슬라이드에 가면 제목 및 내용 이걸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하는 게 나을까? 콘텐츠 두 개가 나을까? 얘가 나을까? 얘가 나을까? 이 책에서는 여기다가 오인의 해병 밑에다가 미워도 다시 한번 쓰라고 했잖아요. 저 같으면 얘가 나을 것 같은데? 그 여기다가 오인의 해병 여기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개를 써도 되잖아.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다음 여기다가 뭐라고 또 제목을 쓰면 좋겠고. 하여튼간에 여기다가 오인의 해병. 이 영화 보셨어요? 아, EBS에서 많이 틀어주잖아요. 아,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본 게 아니라. 김기덕 감독이 그때 촬영한 작업하신 건가? 그 김기덕 감독인가? 신영균 선생님 멋있었죠, 그렇죠? 제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서요. 그럼 저보고 나이 속였대요. 애엄마랑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예. 제가 이제 막 옛날 영화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는 어릴 적에 이런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애엄마는 그래요. 너 나이 속이고 결혼했지, 그런다고. 최무령 씨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영현 선생님 멋있잖아요. 황희 선생님은 아주 뚝배기 같은 느낌이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을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에 글머리 기호가 붙어 있죠? 앞에 동글동글동글한 기호가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가서 기호를 누르면 빠지지, 이렇게. 굳이 기호 넣을 거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없앤 거야, 이렇게. 저 같으면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다시 붙여놓고 본다면은, 저 같으면 얘를, 요거로 바꾸고 싶어요, 요거로.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일로 넣으면 어떨까,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을 쓸 건데, 제목은 뭐냐면, 추억의 한국 영화. 추억의 우리 영화. 뭐, 이렇게 제목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이 없네. 그럼 여기다가는, 영화 속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예. 제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쓰는 거죠, 여기다가. 45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추억의 한국 영화라는 제목을 여기서 썼어요. 근데 글자를 이제 써놓고 나서 글꼴을 바꾸고 크게 작게 막 꾸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떨 때는 안 이뻐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여기 그리기 도구라는 메뉴가 있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원래는 홈에서 보기라는 메뉴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클릭하는 순간 또 다른 메뉴가 생기는지를 꼭 보셔야 돼. 그 보기라는 메뉴 끝자락에 뭐가 하나 생기는지. 그 메뉴판을 클릭해보면 지금 제가 클릭한 이곳, 선택한 이곳 있잖아요. 얘와 연관 있는 메뉴가 뜬 거예요. 이 안에는 박스가 칠해져 있어요, 박스. 도형.
근데 이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은 색깔이 없는, 테두리 색깔이 없는 그냥 글자만 보이지만 파워포인트는 글자만 쓸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파워포인트는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뭘 두드려도, 속된 말로 발광을 해도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여기다 글자를 쓰고 싶으면 글자를 쓸 수 있는 상자를 가져와야 되고, 글 상자를 가져와야 되고, 여기에다가 도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글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박스 자체를 투명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글자 색깔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선색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글자만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글자를 쓴 거예요. 그렇게 글 쓰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클릭하고 쓰니까 편한 건데,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라 그러면 어렵죠. 하여튼 간에 이 글이 들어간 공간을 잘 보시면은 검정 테두리, 파란색 테두리, 붉은색 테두리, 이렇게 테두리를 넣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살짝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은 돌출되어 있는 형태처럼 단순히 글자만 넣는 게 아니라 글자가 이렇게 도형도 보면 약간 돌출되어 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색깔을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색깔을 뺄 거야 그러면 색깔이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 테두리선을 난 테두리선만 바꿀 거야 그래서 두께는 좀 두껍게 할 거야, 이렇게 색깔도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 꾸미면 흉하지. 예. 그래서 이제 홈탭에 가셔서 글자 색깔만큼, 글꼴에 관한 거는 꼭 홈에서만 합니다. 이 도형에 관한 색깔은 뭐 빨간색으로 칠을 하던, 뭐 거기다 선색을 뭐 노란색을 칠하던, 이거는 그리기 도구에서 하면 되는데 이 글자에 관한 거는 반드시 홈에서만 해요. 왼쪽인지 가운데인지,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건지 노란색으로 할 건지, 크기를 작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는 반드시 홈에서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냥 테두리만 집어넣고, 에이 테두리도 윤곽선도 뺄 거야, 그럼 윤곽선을 빠지는 글자만 되돌아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꾸미다가 보니까 내가 좀 예쁘게 할 줄 알았는데 안 예쁜 거라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죠. 예쁘게 꾸미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그때 이제 비장의 문제가 뭐냐면 워드아트 스타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워드아트 스타일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기 도구에 있는 워드아트 스타일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면 그걸 변해요. 글자가 뭐하러 고생하냐고, 여기다가 고생할 필요 없지. 얘를 워드 스타일로 바꾸면 변하는데,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바꿔놨더니 색깔은 그럭저럭 한 것 같은데 뭐랄까 모양새도 좀 안 맞고 그런 것 같아요. 크기도 좀 안 맞고. 그러면 텍스트 효과에 가서 변환이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변환. 지금은 워드아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워드아트 스타일에 있는 최후의 색깔을 까맣게 할 건지 빨갛게 할 건지 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그 윤곽선 두께를 좀 두껍게 할지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고, 그런데 텍스트 효과에 가면 변환이라는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변환 중에 휘기 그냥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무 잘라듯이 잘라놓고 할 거냐, 너무 큰데? 아니면 변환에 가서 약간 중지, 뭐 삼각형, 역삼각형 뭐 이런 게 있어요. 삼각형. 그러면 글자가 그럭저럭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너무 커? 그럼 살짝 줄이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점, 보라색 점을 이용하면 얘를 또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 살짝 높여줄 수도 있고, 그런 이런 효과들이 변환에 많아요. 살짝 이렇게 위가 뻥긋 올라온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완전히 피면 일자인데, 피면 일자인데 얘를 쭉 집어넣으면요 좀 벌어져요.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모양을 만들고. 근데 이 본문은 그러면 흉하겠지. 본문은 이름이 흉해요. 제목 이름은 괜찮고. 제목은. 45쪽에 중요한 거를 좀 볼게요. 이 책에서는 팁이라고 써놨어요. 팁. 워드아트가 삽입된 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인데 빈 화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홈탭에 가서 새 슬라이드를 눌러 보시는데, 화살표를 비어있는 화면이 있어요. 비어있는 화면. 그럼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삽입에 가서 워드아트라는 거를 넣겠다라는 거죠. 뭐 빨간색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으니까 클릭을 하죠. 이렇게. 그럼 처음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지우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글자를 쓰면 글자가 지워지면서 들어갑니다. 항상. 그러니까 인터넷을 실행해 놓고 요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뭐라고 쓰세요라고 하면 얘를 지우고 쓰시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쓰면 지워져. 쓰면 지워진다고. 여기다가 쓰면 지워진다고. 이렇게 파랗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파랗게 돼 있을 때는 쓰면 지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삽입에 가서 워드아트를 클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 클릭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떤 분은 얘를 여기다 클릭해 가지고 막 지우고 써. 이렇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냥 쓰면 지워진다. 여기다 쓰면 지워지면서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리듬이 붙어야 돼요. 쓰면서, 쓰고 나서 지우시는 분은 매번 그래요. 그러면 한 박자 더 돼요. 그분은 남들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글자를 클릭하고 나서 글자를 쓰다가 얘를 이제 마무리 질라 그래요. 그럼 다른 데를 클릭하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글자를 사용하다가 마우스를 잡으려고 그러면 손동작이 바뀌죠. 키보드로 글을 쓰다가 마우스를 잡으려니까 손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때는 키보드 왼쪽에 ESC라고 있잖아요. 그거 눌러주면 완성이 돼요. 글을 쓰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 짓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블럭을 잡고 하다가 ESC 눌러도 취소가 되지만,
글자를 막 쓰다가 다른 데를 클릭을 해야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럴 때 ESC키를 누르면 OK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개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I자는 뭐다? I자는 글자를 편집할 수 있다는 기능이에요. I자란 뜻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 4번 화살표가 나오는 건 뭐냐면, 아, 개체를 선택할 수 있군요 라는 뜻이에요. 이때 클릭하면 개체가 선택이 돼요. 물론 그냥 클릭하고 ESC 눌러도 돼요. I자가 눌러진 데 클릭하고 ESC키 누르면 개체가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근데 보시면 얘를 다 이렇게 선택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왜? 이 글자가 들어있는 틀이 원래 커요. 이 글자가 들어있는 틀이 원래 커서 요만큼만 블럭 잡으면 안 돼요. 자, 제가 박스를 한번 제가 잘 보세요. 이 글이 들어가는 박스가 이만해요, 원래.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 박스 밖에까지 포함을 시키면 선택이 돼요.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고 요 박스를 클릭해야 개체가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요령이 있습니다. 클릭을 할 때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개체가 선택이 돼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개체가 선택이 돼요. 원래는 요 박스가 있는 4번 화살표가 나타날 때 클릭을 해야 선택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쉬프트 키 눌러 클릭을 하면 그 동네에 뭐라도 걸릴 거 아닙니까? 글자가 동네가 있잖아요. 그럼 그 동네가 선택이 돼요. 네. 자, 지금 45쪽에 보면은 하나의 개체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서 4번 화살표가 나타날 때 클릭을 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 테두리 선이 어디 있는지 처박혀 있는지 찾아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 글자가 있는 곳에 요 주변에 어딘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귀찮잖아요. 그럼 글자를 그냥 클릭하고 ESC키 눌러도 되지만 Shift키나 Ctrl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도 개체가 선택이 된다. 그거를 좀 메모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어. 그 다음에 여기도 개체가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Shift하고 클릭을 누르고 그 다음 걸 또 클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Shift하고 또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이렇게 블록 잡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 제목하고 오른쪽 걸 선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블록을 잡으면 다 잡히잖아. 얘는 빼야 된다고. 얘는 빼고 얘하고 얘만 선택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 Shift 클릭 또 Shift 클릭 컨트롤 클릭 해도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잘못해서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를 해버리면 복사가 돼요.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드래그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복사가 된다고. 얘를 클릭을 했잖아요. 그리고 잘못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버리면 복사가 돼요.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그냥 클릭이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이냐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이냐 용도가 달라요. 그리고 드래그 할 때도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는 게 있고, 그냥 드래그 하는 게 있고,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냥 드래그는 내 맘이야. 내 맘대로 하는 게 내 맘대로 드래그고. 근데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은요, 똑바로 드래그가 돼요. 이 맘대로 이게 안 돼요. 쉬프트는요, 똑바로만 돼요. 옆으로, 밑으로 똑바로만 가요. 똑바로 움직일 때. 똑바로 가! 이럴 때 쓰는 거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가 돼. 근데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똑바로 복사가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컴퓨터를 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서 뭐가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러려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두 번 들어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저도 어쩔 때는 안 쓰면 까먹어요. 안 써먹으면 까먹고,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건데, 예. 밑둘 쳐가면서 쓰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자,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추억의 한국 영화라고 이제 글자를 써놓은 상태를 46쪽, 47쪽에 보시면은, 아까 그 그리기 도구에 있는 텍스트 효과에 가서 변환 작업에 가면 이렇게 모양새를 변환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이방이면 좀 예쁘게 꾸며보자 이거죠? 예쁘게 꾸며보자 이거죠? 이렇게 예. 그 이왕이면 여기다가 뭐가 있으면 좋을까? 이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 있으면 좋겠지. 이 영화에 연관되어 있는 또 한 가지 볼게요. 이 오인의 해병은 제목이죠. 미워도 다시 한 번도 제목이잖아요. 그럼 제목은 좀 멋있게 꾸며봐야지. 이거 블럭 잡아서 그럼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꾸며줄 거 아닙니까? 제목이니까 서로 다른 제목이라도 이 제목하고 밑에 있는 제목하고 제목이니까 똑같이 꾸며야 되죠. 그럼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록 잡아요. 그냥 드래그는 아시잖아요. 그냥 드래그는. 그러니까 여기 한번 꾸미고 밑에 또 블록 잡아서 또 꾸미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한꺼번에 하자. 이때 여기 저기를 블록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록을 잡으면 다중 블록이라 그래요. 다중블럭. 제가 이제 메모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글꼴에 관련된 건 홈에만 있다 그랬어요. 홈. 그럼 여기서 글꼴을 좀 바꿔보죠. 뭐 글꼴을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글꼴들이 많이 있네요. 울릉도체 뭐 이런 거. 예. 메비우스라는 글꼴도 있네요. 여기 보면은 혹시 이런 글꼴 보셨나요? 여기에 안상수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상수체? 안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안상수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님 하셨던 안상수 교수님께서 무료로 제공해 주신 글꼴입니다. 이 글꼴의 특징은 굉장히 제가 닮고 싶어하는 날씬한 몸매죠. 제목으로 쓰기엔 조금 그래요. 제목 약간 좀 넙디리해도 되거든. 이렇게 이제 그리고 글자를 좀 크게 해도 되겠죠? 제목이니까. 그러면 딱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글꼴을 하더라도 약간 좀 묵직한 글꼴을 쓰시고 크기는 좀 더 크게 하시면 되죠. 이 책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니까 색깔이 바뀐 것 같아. 가가가 옆에 보시면 글꼴 색깔이 있는데 이런 글꼴의 색깔을 이용해서 약간 묵직하게 이렇게 예.
자, 이왕에 오인의 해변과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를 한번 검색해서 포스터를 하나 붙여보자고요.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번 해도 되지 뭐. 이 책에는 그 추억의 한국 영화라고 하는 그 영화 폴더가 있어서 사진이 있었으니까 사진을 가져왔지만 우린 사진이 없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찾아봐도 되지.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를 쓰십니까? 대표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알파벳 이자처럼 생긴 거, 이걸 쓸 거냐? 아니면 동그랗게 알록달록 돼 있는 빨갛고 노랗고 녹색으로 돼 있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쓸 거냐? 전 크롬 브라우저를 권하고 싶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 다 구글을 가고 있지만, 구글을 가고 있지만은, 예, 브라우저가 약간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보이고, 하나는 이렇게 보이고, 서로 달라요. 그런데 크롬으로 들어가보시면, 크롬이란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그 브라우저는 인터넷을 접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네이버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요. 네이버 말고요, 구글이라고 있어요, 구글. 구글, 구글. 이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기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하는, 네이버라는 여기 와서 뭐를 검색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네이버가 아니라 어디로 온다? 구글. 구글이라는 곳에 와서 구글로 이제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던 하여튼 구글에서 검색하면 되게 좋아요. 전 세계 정보가 많아요. 네이버는 주로 국내 정보가 많고요. 구글은 전세계 정보가 많이 있어요. 거기야 뭐 미워도 다시 한번은 우리나라 영화니까 뭐 네이버에서 찾아도 되겠지. 여기다가 제가 오인의 해병, 오인의 해병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미지 전체 말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우와 이랬었구나. 네. 오인의 해변. 김규덕 감독 여기 있네. 네. 자, 여기 오인의 해병이라는 포스터가 떴어요. 얘는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하면 돼. 이미지 복사. 이렇게 오인의 해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또 이렇게 크기도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떠요. 황해, 최무룡. 아, 김기덕 감독님이 이분 김기덕 감독님이구나. 지금 김기덕 감독님 말고 이름이 똑같았네요. 예, 신영균 선생님, 뭐 이렇게. 박재석, 곽규석 동생. 아, 곽규석님. 곽규성님 말고 또 형제가 있죠. 곽규성님도 있고 프라이보인가 이분이. 예. 독고성님도 계시네. 박노식, 김승호 선생님도 계시네. 예. 진짜 유명하신 분들 다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림을 클릭을 해서 클릭하면 이제 뜨잖아.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오른쪽 눌러서 에이 안 눌려지네. 오른쪽이 안 눌려지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여기에서는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말고 얘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거, 클릭하면 나타나는 애 있잖아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그리고 파워포인트 화면에다가 컨트롤 V 쫙 하고 붙어. 컨트롤 V가 붙여넣기거든요. 컨트롤 V가. 파워포인트에서는 채우기 기능은 없어요? 채우기 기능. 글자 말고 글자를 V로 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태도에 채우는 거예요.
테두리를 채우는 거야? 뭐 글자 있으면 이거 이게 글자가 도포이도 대판체가 만들어져. 어떤 거지? 그러니까 글자를 쓰고 나면 이 글자 뒤편으로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음영색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글자 뒤에 배경색을 넣기도 하고 그 형광펜 같은 칠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글꼴에 가면 보죠. 글꼴 색이 있는데 배경색이 없죠. 배경색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다가 배경을 이 도형이죠. 도형 이 사각형의 도형을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칠하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를 뒤로 깔았단 말이야. 아까 이 색깔이 없었을 때는 얘를 뒤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뒤로 보내 여기도 뒤로 보내기가 있는데 뒤로 보내면 글자가 되게 뒤로 가거든요. 그럼 글자가 그림이 뒤로 가고 글자가 앞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 서식의 색깔을 칠해버리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도형에 가면 이 도형 스타일에 가면 투명도를 넣어줄 수 있죠. 투명 약간 투명하게 해주면 뒤에 그림이 살긴 살아요. 아직은 우리가 안 들어간 내용인데 좀 복잡하죠 사실은. 사실은 오인의 해병이란 글자하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란 이 두 개 도형이 글자가 한꺼번에 이었었잖아요. 그럼 사실 안 되지. 따로따로 해야죠. 가로로 따로따로 하던 세로로 따로따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복사를 하나 해요. 그리고 여기는 뒷부분을 지우고 여기는 앞부분을 지워. 그럼 두 개가 따로따로 그려졌잖아요. 따로따로 그려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다 놓고 얘는 저기다 놓고 그래서 얘는 뭐 오른쪽 정렬해도 되고 색깔은 두 가지 색깔은 제가 빼버릴게요. 도형 채우기는 제가 없을 건데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오른쪽에다 보여주고 얘는 왼쪽에 보여주고 여기다가 오인의 해변 그림을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는 미호를 다시 한번 넣어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죠. 그냥 우리 글 쓰듯이 위에서 아래로 목록 쓰듯이 착착착착 쓰는 방법이 기본인데 두 개를 나눠서 작업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게 이거라. 좌우로 나눌 거냐 그냥 하나로 붙여서 쓸 거냐.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보셨던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이제 하나 들어가고 여기 요 글자는 빼도 되겠다. 출연이라는 글자는 빼도 되잖아. 이렇게 넣으면 하나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미워도 다시 한번 슬픈데 막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건 아닌데 이거 드래곤볼이잖아. 네. 예. 이렇게 못생겼다고 남자가? 오, 되게 잘생겼는데 그때는. 예. 보세요. 오, 여기 나왔어. 이미지 복사. 이건 제 3편인데? 잠깐만. 이미지 복사. 컨트롤 V. 안 붙는다? 어디 붙었지? 잠깐만, 왜 그림이 안 복사가 안 되지? 비어도 다 이거는 그게 아닌데 다시
로마의 휴일 아니고 이건 하루에 두 편 보여주나 보죠? 옛날에 여기 극장에 가면 막 두 편씩 보여주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 생각나네. 네. 자,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 여기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V 왜 안 붙지? 잠깐만. 여기 붙었는데 그럼 얘를 다시 잘라내기. 되게 힘드네. 붙이기가 입맛대로 안 붙어. 오해할 수 있어. 이게 오인의 해경인지 저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인지. 하여튼간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인터넷상에 그림이 잘 안 가져와질 때가 있죠. 왜냐면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은 쉽게 말하면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꺼내봐요.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면요 더 힘들어요. 근데 구글에서 가져오면 저작권이 있는 걸 가져와서 잘못된 행동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대신에 복사는 할 수 있게끔 보통 풀어놔 주는데, 예. 이렇게 이런 영화를 미워도 다시 한번 이제 선택을 해서, 아, 여기 있네요. 자, 예. 이걸 복사해서 붙였더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자아 노출하고 있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 과거의 숙제가 그 한일 월드컵 할 때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랑 이제 3, 4위전 붙었었잖아요. 터키가 왜 형제의 나라인지 아시죠? 형제국가라고 하잖아요. 형제국가라고요. 그래서 터키하고 졌는데도 우리가 막 기분 좋아했었잖아요. 6.25 전쟁 때 터키 군대가 미국 군대 다음으로 많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 병력이 왔어요. 그리고 터키 장군이 한국전에 전사를 했어요. 그분의 유해가 부산 유엔 묘지에 안장돼 있어요.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근데 그때 숙제가 뭐였냐면 대부분은 터키에 대해서 조사해 오는 거야. 터키의 국기를 가져와라. 뭐 터키는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 조사해 오는 게 숙제였었어요. 천상 부모가 해줘야지 뭐. 그래서 파워포인트에다가 제목은 터키에 대하여라고 쓰고 밑에는 이제 애 이름 쓰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 뭐 터키 국기, 터키 국가, 뭐 터키의 음식, 언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명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터키 국가 복사해서 붙이고 그런 것들 많이 했었죠. 뭐 파워포인트를 많이 숙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내면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디자인을 해야지. 마지막에 얘가 하나 딱 들어가야지. 얘가 딱 들어가야 그때 이제 흔히 말해서 폼이 나는 거지. 딱 들어가야 왠지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인쇄해서 파일에서 인쇄해가지고 여기 아까 우리 인쇄하는 거 있었죠? 인쇄해가지고 한 장씩 그래서 이제 인쇄 명령 걸어가지고 묶어가지고 탁 리본 묶어가지고 제출하고 그랬었어요. 49쪽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네요. 뭐가 또 있나요 거기에? 49쪽에 3번 그림 보세요. 아래 그림 2번 그림하고 3번 그림 보면 오인의 해병에 가지고 화살표가 들어가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삽입 도형 그럼 어마어마한 도형들이 있어요. 물론 한글 2010에도 도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블록 화살표라고 하는 도형 그룹이 있어요. 블록 화살표, 뭐 좌우 상하 화살표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하나 듣고 싶어요. 그럼 얘를 또 그리지 말고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오면 복사가 되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드래그하면 이동이고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똑바로 이동이고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오면 복사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니까 복사가 돼요. 근데 저는 화살표가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메모를 좀 해드릴까요?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 개체 주변을 마우스로 움직이다가 사방 화살표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있을 때 클릭하면 개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클릭하고 나서 ESC 키 눌러도 된다. 예. 네. 개체 내부를 클릭해요. 그리고 ESC 키를 누르면 네, 이래도 돼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한다?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한다. 그렇죠? 그 다음 개체 이동과 복사 개체를 드래그하면 이동 개체를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똑바로 이동한다. 똑바로란 말은 가로 또는 세로를 유지한 채로 이동이 돼요. 그 다음에 개체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개체를 컨트롤하고 쉬프트 또는 쉬프트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겠죠? 예, 뭐를 먼저 누르도 상관없어요. 쉬프트를 먼저 누르고 뭐 컨트롤을 나중에 누르던 이렇게 예. 똑바로 복제가 돼요. 지금 제가 이제 화살표를 하나 그렸는데 이 화살표의 크기를 조절할 때도 컨트롤, 쉬프트 다 달라요 또. 그건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정신이 없어요. 마우스가 편한 것 같은데 마우스는 그냥 클릭, 뭐 드래그 이런 건데 이제 그냥 움직일 거냐, 컨트롤 키 움직일 거냐, 쉬프트 움직일 거냐, 알트 키 누르고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복제냐, 이동이냐,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할 때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크기가 조절이 되는지 이런 것도 다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책에서는 이 글자가 이 도형이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복제를 하면 되지만 저는 지금 글자를 위아래로 바꿨잖아요. 좌우를 바꿨잖아요.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방향이 바뀌어야지. 그럼 방향 바뀐 건 여기 있어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 회전이라고 있거든. 회전 이때 좌우 대칭하면 오른쪽 보던 애가 왼쪽을 보거든. 우리 책에는 당연히 복제를 해서 똑같이 쓰면 되지만 저는 글자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으니까 화살표 방향도 바뀌어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그럭저럭 좀 보기가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를 복제를 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를 하고 똑같이 복제가 되는데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 회전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회전. 이때 좌우 회전. 그럼 오른쪽 보던 애가 왼쪽 보겠지 뭐. 좌우로 이렇게 보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도 좌우 대칭 그러면 보세요. 달라졌잖아. 그쵸? 왼쪽 오른쪽 바뀌었잖아. 얘도 좌우 대칭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글자는 어떻게 될까? 이 글자는 좌우 대칭이 되나? 되네. 상하 대칭도 되는데? 위, 아래, 좌우, 이것도 되네. 되는 거죠. 지금 50페이지 보시면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랬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빼고요. 화살표 빼고 그림 빼고 화살표 빼고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자를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서식 복사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화살표를 하나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컨트롤 키 누르다가 잘못 복사하면 삐뚤빼뚤해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똑바로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컨트롤은 복사고 쉬프트는 똑바로 가는 거니까 같이 누르고 데려가면 딴 길로 못 간다니까. 그럼 딱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자리에 싹 오는 거지. 책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할 거냐? 저는 이제 좌우로 다르니까 이거를 그려서 좌우를 바꿀 거냐? 뭐 이걸 연습해 본 거죠. 이렇게. 예.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면 좋은 그림들이 있어요. 자, 한번 가져오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빈 화면을 하나 놓고 제가 여기다 한번 가져올 겁니다. 기존에 하던 데다가 막 작업하면 좀 보기 싫으니까 자, 새 슬라이드에 가서 빈 화면. 그러면 빈 화면이 하나 생기거든요. 여기다 이제 그림도 가져오고 뭐 도형도 가져오고 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인터넷을 실행하셔가지고 이 주소창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간혹 그래요. 제 홈페이지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여기서 검색을 해. 여기서 검색하시는 게 아니라 얘를 어디다가 요 주소창에다 쓰고 엔터 치면 들어본잖아. 이렇게 이해되시겠지? 여기는 모를 때 질문하는 곳이고요. 알면 위에다 쓰는 겁니다. 근데 몰라도 위에다 써요. 뭐라고? 홍길동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이정민 훈장이라고 쓰면 이건 구글에서 검색된 거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요렇게 떠요. 이렇게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그럼 여기 제 홈페이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유튜브 동영상. 요거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오시면
제가 지금 제작해놓은 동영상들을 여러분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구독을 신청하시면, 구독을 신청하시면 더 좋아요. 그럼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이제 핸드폰으로 띵동하고 연락이 가요. 강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 이 인간이 올렸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 스피커를 틀어놓으면 뭐라고 막 음악도 나오고 그럽니다. 여기서 나온 제공하는 음악은 무료 음악이고, 아, 이건 저 잘났다고 떠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 가서 우리가 이제 뭐 이미지, 그러면 저와 연관된 이미지가 있어요. 제 얼굴도 있고, 이거 언제 될 거지? 제가 이런 시절도 있었네요. 이렇게 맹한 얼굴도, 이렇게. 잠을 못 잤나? 왜 입을 쩍 벌리고 저러고 있어? 2005를 가리키고 있는 걸 봐서는 아주 옛날 사진인데? 그렇죠. 그때 머리숱이 많았네. 포장증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거? 이게 뭐야? 정보통신부, 아, 장애인 방문 정보화 교육 강사. 제가 시각장애인 강의 방문 교육하러 다녔으니까, 그때 그 위촉장, 2002년도 거 올려놓은 게 거기 있네요. 뭐 이렇게. 인기가 없어, 근데. 이 상준 사람이 인기가 없어, 상준 사람이. 요즘 또 이 싸늘한 방에 가서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검색하면 이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그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면 되거든. 복사해서 파워포인트 화면에 가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붙여넣기를 누르면, 붙여넣기 종류가 여러 가지죠. 대상 테마 사용, 뭐 원본 서식 유지, 그림 이런 게 있다면 그럼 그림으로 붙이면 되지 뭐 이렇게. 크기는 조절하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 그림, 이거는 뭐 제 얼굴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 책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라고 설명해 놨더니 검색했더니 이게 뜬 거네요. 그럼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 그럼 또 필요한 곳에 가서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이면 붙잖아요. 이렇게. 네, 붙었어요. 그럼 또 하나만 해볼게요. 그래, 이 그림 이미지 복사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이것도 대단 크네. 너무 크네, 그렇죠? 그러면 클릭해서 줄여야죠. 딱 줄여놓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림을 이제 이렇게 줄여가지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 세상의 헌법이야, 헌법. 법이야. 뭐냐? 첫 번째 가져온 건 밑에 깔리고, 마지막에 가져온 건 위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법이야, 헌법이야. 먼저 가져온 그림이 첫 판에 알아서 올라와.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바닥에 깔려.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지막 건 마지막에 올라와. 그런데 이 그림이 저 뒤로 가면 좋겠어. 그럼 얘를 지우고, 그럼 얘가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된 거잖아요. 그럼 아까 그림을 다시 불러와야 되냐, 이거지. 그 뭐 순서대로 따라서 얘는 밑바닥, 아까 그게 위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이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 도구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잘 보시면 보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뭔가를 클릭하면 얘와 연관된 메뉴가 하나 블록 튀어나오거든. 제가 선택한 게 첫 번째 그림이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너 앞으로 가져와, 앞으로. 근데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는 요 얘보다 앞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런데 화살표 눌렀더니 맨 앞으로 가져오는 게 있어. 그럼 얘가 올라와. 그리고 이제 요 얼굴을 뒤로 보내. 그러면 두 번째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너 맨 뒤로 가. 그럼 저 맨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순서가. 예. 다 그런 거예요. 한글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지구상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가져와라 그러면 처음에 가져온 그림이 밑바닥에 깔리고, 우리 시루떡만 앉아서 생각해보세요. 시루떡 보자기 깔고
쌀가루 깔고 팥거물 깔고 깔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에서는 뭐가 보일까? 위에는 얘가 보이지. 위에서는 얘가 보이지. 그런데 얘를 옆에서 보면 순서대로 쌓인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를 레이어라 그래. 레이어. 겹겹이 쌓은 거야. 예전에 영화 중에 그거 있죠. 상추 깔고 고기 올리고. 고기 깔고 상추 올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어떤 그림을 가져올 거냐. 그래서 순서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져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배열만 하면 되지. 넌 맨 뒤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 맨 뒤로 가. 그럼 얘가 맨 뒤로 쑥 갔단 말이야. 그래, 이 그림 마음에 들어. 네가 맨 앞으로 와. 그럼 맨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오케이? 그렇게 순서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새 슬라이드에 가서 빈 화면에 가시면 이번에는 좀 더 쉬운 걸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을 가져올 겁니다. 도형. 그럼 여기 도형에 가보시면 네모도 있고. 근데 삽입에 안 가고요. 그리고 서식에 가보면 메모가 있죠. 도형이 이쪽에 또 있어요. 화살표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뭐 삼각형도 가져오고요. 이렇게 도형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도형을 그리면 돼요. 도형을 그리면. 그럼 어떻게 가져왔나 보세요. 먼저 그린 도형이 네모니까 밑에 깔리고, 그 다음 화살표, 삼각형, 원, 순서대로 마지막에 그린 도형이 맨 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단 말이야. 근데 다 가려놨잖아. 다 가려놨어. 얘를 맨 뒤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 뒤에 깔려 들어가겠지. 마치 달고나 뽑기처럼 문양 올린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 어떤 거를 먼저 가져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순서는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얘를 지금 네모가 삼각형 화살표보다 뒤 밑에 깔려 있죠. 그러면 이 삼각형 화살표를 보고 야 네가 뒤로 가. 누구? 네모 뒤로 가라는 거죠. 아니면 네모 보고 앞으로 와. 누구보다? 화살표보다. 삼각형 말고 바로 바뀌는 거죠. 그것만. 근데 얘가 생각해보니까 맨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맨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가져오기 화살표 눌러서 맨 앞으로 누르면 얘가 이제 맨 앞으로 오는 거지. 그리고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겹쳤을 때 얘기합니다. 얘가 벌어져 있으면 모르지.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 모르지. 그러나 겹쳐졌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 이 도형에서 지금 51쪽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뭐 빵 그림도 보이고 이렇게 소세지 그림도 보이는데 이 그림 똑같은 걸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냥 인터넷상에서 어떤 그림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도형을 가져오고 이 연습을 하는 건데, 첫째, 먼저 그린 도형, 개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그린 개체, 나중에 가져온 그림이 개체가 맨 위에 올라온다. 이거는 원칙이다. 그러나 순서는 내가 바꿀 수는 있다. 바꿀 수가 있다. 아래한 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거는 원칙이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사람 뱃속이야 뭐 순서에 상관없이 집어넣으면 알아서 소화되겠지만 컴퓨터는 이왕이면 순서가 있어야 보기 좋거든. 그때 앞으로 가져오기, 뭐 뒤로 보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배열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거 지우고, 지울 때 밖에서 올가미를 씌우면 올가미 속에 다 포함됐죠? 딜리트. 딜리트는 왼손 오른손? 글자를 쓸 때는 오른손, 마우스를 잡고 작업할 때는 왼손이 딜리트.
역할 분담이 좀 바뀌어지겠죠. 그렇죠? 예. 편하신 대로.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써볼 겁니다. 도형을 그려가지고 네모를 하나 그릴 거예요. 네모. 네모를 하나 그려가지고요. 여기다 글자를 써볼 겁니다. 착하게 살자. 뭐를 해볼 거냐면은 글꼴. 글꼴은 무조건 홈에만 있어요. 글꼴을 좀 크게 해볼 거예요. 글자 색깔은 깜장색으로 쓸 거고요.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에 대한 색깔은 노랗게 칠할 거예요. 그리고 선색은 빨간색으로 칠할 거예요. 글꼴은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고치시면 돼요. 마음대로 고치시면 돼요. 글자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마음대로 딱 보기 좋게 나름 해놨어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자, 도형을 선택하고 키보드로 글자를 쓰면 우정 글자가 들어갑니다. 한글 2010에는 도형을 그리고 글자를 쓰면 안 들어가요. 명령을 줘야 되지만 파워포인트는 도형을 그리고 키보드로 쓰면 우정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착자 이 착자만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글자를 블럭 잡으면 걔만 바뀌는 거예요. 그냥 클릭을 하고 도형 자체를 클릭하고 명령을 걸면 통째로 바뀌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름 꾸며놨는데 부장님이 오시더니 저거 동그랗게 합시다. 네모보다는 동그랗게 하지. 네, 알겠습니다. 입이 삐져나왔죠? 써야 돼. 그 다음에 짜증나는 거야, 이제. 짜증나는 거야. 다시 꾸밀라고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병 생겨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냥 이 도형을 선택하고 왼쪽에 가면 도형 서식에 가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형 편집 찾으셨어요? 클릭하시고 변경하세요. 동글뱅이로. 그럼 동글뱅이가 돼요. 바꿔놨더니 부장님 보시더니 그냥 네모로 다시 갑시다. 그럼 또 그래야 되잖아. 모르는 사람은. 그래? 네가 얘기해라 내가 해놔 해보자. 네모요? 알겠습니다. 뭐로 바꿔드릴까? 마음대로.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해드릴까? 뭐 이렇게 마음대로. 도형 편집에 가서 뭐 화살표로 해드릴까?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몰랐던 시절에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를 꾸밀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요령은 또 있습니다. 서식 복사가 될려나 모르겠다. 되긴 된다. 선생님, 그 노란색 칠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색 칠하기요? 자, 보세요. 바꿀게요. 제가 요거로. 노란, 이 도형을 선택하고요. 글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도형 자체를 선택하고, 저 상단에 보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길 가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를 파고들면 돼. 이쪽에 어딘가 있겠지. 뭐라고? 여기 있네. 워드아트 스타일은 글자를 꾸미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글자가 바뀌는 거고, 글자가 아니라 도형을 바꾸는 거니까 도형 채우기에 가서 뭐 빨갛게 하던 뭐 노랗게 하던 녹색으로 하던 투명으로 하던, 투명을 했더니 글자 색깔도 하얀색이다 보니까 글자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글자가 어디 갔지가 아니라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바꿔줘야지. 바꿔주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게 처음에는 헷갈린다 그러죠.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근데 다 이렇게 해요. 아래 한글도 이렇게 하고
원래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는 4촌이니까 4촌. 어떤 거? 서식 복사는요, 아까 요거를 하다가 잘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 글자 크기는 똑같은 거로 제가 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썼는데, 아, 쓰려고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착하게 살 게가 아니라, 회사가 이게 뭐냐면은, 멋지게, 잘 살자. 뭐 이렇게 써놨어,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글자는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꾸미는 거는 이렇게 꾸미면 좋겠어. 색깔은 노랗게 칠하고 빨간 테두리를 주고 글자는 좀 크게 하고 좋겠어. 그러면 이 도형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홈에 가시면 서식 복사란 말이 나와요. 서식 복사. 홈. 서식 복사란 말은 뭐냐면 글자 내용은 빼고 꾸며진 것만. 그럼 얘를 서식 복사를 딱 누르면 이 착하게 살자란 글자는 빼고 글자의 크기나 글꼴의 형태나 크기나 색깔이나 이런 거를 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해주면 잠깐만 여기다 이렇게 왜 안 돼 또 폼자 부분 또 안 되네. 아까는 잘만 되더니 자 서식 복사 누르고 나서요 여기 테두리선 보이세요? 테두리선? 거기를 클릭해주면 글자 내용은 다르지만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꾸며진 건 똑같이 꾸며졌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 서식을 복사를 하나 누르고 요 테두리 박스가 보이죠? 테두리 박스 화살표 끝자락을 테두리 박스에다 클릭해주면 이게 이제 미용실에서는 이렇게 써 있죠. 미용실에 가면 멋있는 모델들 헤어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원장님, 나 저렇게 해줘요. 그게 서식 복사지. 얼굴은 다른데 꾸며진 것만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서식 복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 아, 직각으로 사니까는 보기 싫어. 그럼 얘를 서식에 가서 모양만 바꾸자. 모양만 이렇게 칠각형, 팔각형, 팔각형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로 하면 웃는 얼굴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바뀌는 거지. 새로 만들지 말고 도형 서식에 가서 모양을 변경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모양만 바꿔치기 하는 거죠. 모양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서식 복사는 사실은 뒤에 나올 텐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질문이 하셔서 예. 지금 53쪽에 보시면 52쪽에 그 나라별로 소개하는 과정을 만든 것 같아요. 영국, 프랑스 해가지고 뭐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뭐 추억의 드라마 해가지고 여로 예. 그 다음에 아씨 너무 옛날 얘기가 나오네. 예. 그렇게 이제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용해 보시기 어렵진 않으시죠? 예. 교재 53쪽에 나와 있는 추억의 드라마라고 하는 그걸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새로 파일을 만들지 말고 슬라이드만 제목 및 내용으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그럼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여기다 뭐라고 쓴다? 추억의 드라마. 밑에다가는 아씨, 이거 쓰세요.
자, 이거 이제 쓰고 나서 얘를 꾸밀 거예요.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입력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 만들 때 제목 및 내용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책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제목란 있잖아. 이거 얘를 빼래요. 얘를 삭제하래. 왜 삭제하는지 몰라. 그냥 추억의 드라마라고 써놓고 나서 워드아트로 바꿔버리면 뼈난데. 그렇죠? 아, 지우고 새로 만들지 말고 있는 거 활용하면 좋은데. 연습이니까 뭐. 그리고 이제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다 쓰고 났더니 앞에 화살표라는 이 글머리 기호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커서가 지금 I자가 들어갈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I자가 들어갈 때는 글자를 고친다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그때 블럭을 다 잡던 테두리 박스를 선택하든 하는 건데, 처음부터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하면 된다 그랬잖아. 저기 썼잖아요. 쉬프트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개체가 선택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활용이 안 돼, 지금. 이거를 해보셔야 돼, 많이. 그래서 메모한 거를 가지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한다? 오케이. 쉬프트 눌러서 클릭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이면 복사. 이런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다 큰 어른들한테 왜 안 하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짬짤 때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글머리 기호라는 거를 없애래. 아까는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잖아. 없애라는 거죠. 책에 이렇게 써 있거든. 그리고 들여쓰기라는 작업을 하라고 돼 있는데, 들여쓰기가 뭐예요 또? 여기 뭐 들여쓰기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여쓰기라는 말이 있나요, 여기? 네. 근데 얘는 글자를 블럭 잡아야 작동이 돼요. 이건 아닌데? 이건 다단이고, 그렇죠? 네. 하여튼 간에 어떨 때는 박스를 선택하면은 안 되는 기능이 있고, 글자를 선택해야만이 되는 기능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을 바꾸래요. 얼마로? 40으로. 오, 크니까 좋다. 무슨 글꼴로? 휴먼 편지체라는 글꼴이 있대. 휴먼 편지체. 글꼴은 홈에만 있다 그랬어요? 홈. 그럼 여기 가서 글꼴 위치가 있으니까, 글꼴 위치가 있으니까 여기서 휴먼하고 찾아야 되는데, 찾다가 짜증나면 그냥 휴먼하고 쓰세요. 그럼 휴먼으로 시작하는 휴먼 편지체, 그러면 휴먼 편지체라는 게 밑에 뜨거든. 직접 글자를, 글꼴을 찾아가지고 엔터 치면 바뀌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쓰는 거 싫어하니까 드륵드륵드륵 위아래로 굴리면 되는데, 영문자가 먼저 나오고 ABC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말이 나오고, 중요한 거는 궁서가 어떤 글자체인지, 안상수체가 어떤 글자체인지, 고딕, 도듬, 바탕체, 도듬체, 훈민정음체, 뭐 남산체 이런 글꼴이 있는데, 뭐 난초체, 꽃게체 이런 글꼴의 어떤 형태인지를, 붓꽃체, 이걸 기억하시면 더 좋아요. 공서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가나다순회에서 궁서체는 있으니까 궁서를 누르면 되는데, 궁서랑 궁서체랑 다릅니다. 궁서랑 궁서체가 달라요. 그것도 다음에 제가 짬나면 세밀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도듬과 도듬체가 다르고요. 바탕과 바탕체가 다르고. 그럼 훈민정음체는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반포할 때 나왔던 글자체 그런 거예요. 나란 말씀이 진규계 나라 뭐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글자체고, 고딕체는 딱딱한 거고, 명저체는 대략 어떤 건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자들, 여기는 대부분 고딕체를 썼어요. 이 글꼴은 고딕체를 썼어요. 그럼 여기 있는 글꼴들을 나름 좀 기억을 하시면, 아, 어떤 체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날 수 있죠. 지금이야 휴먼 편지체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얘를 워드아트로 바꿔야죠. 책에서는 워드아트를 삽입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냥 워드아트로 바꿀 거야. 이걸 하던, 저걸 하던, 이렇게 바꾸면 되지, 이렇게. 종류별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근데 약간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살짝 휘어져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어디 가서 한다? 효과에 가서. 반 네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블링블링 글자 주변으로 뭐가 이렇게 블링블링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꾸미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사라고 해서 글자 밑으로 물에 반사가 된 것처럼 밑에 뭐 글자가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사 이렇게 글자가 반사된 것처럼 이런 효과가 들어가는 게 이쁠 수도 있고 안 이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에 가서 다시 변환을 가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거, 그런 요소를 여러분 빨리 찾아 가지고 모양새를 맞춰 봐야지. 그렇게 이제 이걸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도형을 하나 그려넣으려고 그러는데, 도형을 하나 그려넣으려고 그래요. 팔각형 도형을, 육각형인가? 하나 둘 셋 육각형이네. 근데 도형을 집어넣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왼쪽을 줄이면 되지 뭐. 이렇게 여기다가 막 구겨넣기 답답해 보이잖아요. 삐졌잖아. 그러면 여기 여백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글자가 밀려 들어가잖아, 오른쪽으로. 그럼 여기 공간 많이 생겼으니까 여기다 이제 뭘 넣어야지. 요령이지, 요령.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넣으면 돼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아까 이게 육각형이었나, 육각형? 이런 육각형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그대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복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A라는 글자체를 쓰고 어떤 화면은 B라는 글자체를 쓰면 싫어해요. 똑같은 글자체를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온대요. 이 슬라이드를 보러 오신 분들이 불을 꺼놓고 보통 작업을 하게 보여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색감이 막 빨갛게 나오면 배경이 막 심적으로 불안감을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병원 환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글자색이 막 빨간색이야. 그러면 되게 싫어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다 입증이 된 거라서 파워포인트를 공부하시는 건 또 어려운 거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저보단 여러분이 더 잘하세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도 계시지만은 글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쓸 때 좀 디자인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잘한다 그래요. 그렇다고 남자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잘하더라고요. 못 찌른 남자가 잘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똑같은 글꼴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는 지금은 그거 말고 그냥
화면이 바뀌더라도 글꼴은 따로따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 글꼴이 예쁜지 저 글꼴이 예쁜지 연습해보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럭저럭. 근데 이제 여기다가 줄을 하나 넣어주면 좋겠어. 줄. 빈 줄을 하나 딱 넣어주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는 붙었었잖아요. 붙었었잖아. 그러니까 요게 세 줄이 하나고 밑에 세 줄이 하나니까 요 뒤에 가서 엔터를 치면 빈 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빈 줄이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백이 좀 많았으면은 빈 엔터를 쳐더라도 글꼴이 그대로 크기가 유지가 되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박스 자체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크기가. 근데 중간에 엔터를 딱 치면 글자가 줄어들어요. 그 박스 안에서 채워줘야 되니까. 엔터를 막 치면은요, 보세요. 글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는, 이 박스 안에 빈 줄까지 포함한다면 일곱 줄이 되죠, 일곱 줄. 일곱 줄이잖아요, 지금. 여섯 줄을 쓰려고 봤더니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빈 줄 하나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곱 줄이면 돼요. 다섯 줄에서 일곱 줄 정도. 얘가 스무 줄 그러면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인단 말이야. 대략 이해되시죠?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다섯 줄에서 일곱 줄 정도 씁시다 라고 했는데 그 원칙이 뭐 법으로 정해진 원칙은 아닌데 많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글자가 너무 많으면 안 보인다 이거죠, 뒤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추억의 드라마를 아시랑 여로를 슬라이드를 따로따로 만들어도 되죠. 어떻게? 여기다가 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하나 더 해가지고 여긴 아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잖아. 여로하고 아시하고 따로따로 만들어도 되잖아. 그러면 아시에 관한 이야기를 요거다 좀 세밀하게 좀 쓰고 많이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 그림도 하나 넣어주면 좋고. 근데 지금 여기는 아시 그림 넣고 여러 그림 넣기가 좀 불편하지. 그렇다면 요령이 그거예요. 아시를 쓰고 아시에 대한 출연자 각본 이걸 쓰고 요 여기다가 그림을 또 가져오면 아시가 하나 완성이 되고 여러는 여러대로 또 하나 완성하면 오히려 그게 낫지. 지금은 이제 나눠서 연습하는 거를 하기보다도 그냥 한 번에 쓰는 건데 요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붙여 쓰는 것보다는 떨구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기 그 제목을 크게 했지. 여기도 붙이고 아시를 글자를 뭐 바꾼다든지 여러도 글자를 바꾼다든지 하면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굳이 줄 안 바꿔도 되잖아요. 두 개가 구분이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요령껏 잘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 짓겠지만은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아트라 그래서요,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고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씨를 이렇게 막 쓰니까 막 너무 장황하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왼쪽 오른쪽 칸을 나눠서 합시다. 왼쪽 오른쪽 칸을 나눠서 합시다. 또는 화면 자체를 나눠서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도형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도형으로. 글씨보다는요 도형이 우리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림이 잘 들어오는 것처럼. 파워포인트의 생명은 뭐냐면 전달력이거든요. 중요한 키포인트, 아시, 여러 두 가지만 딱 보여주면 돼. 아, 여기 출연자가 누군지 관심 없거든. 근데 여운계 선생님 나왔었네, 장옥재 선생님 나오셨네 하고 팬들은 기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글자가 똑같은 글자면 어떨까요? 이 글자가 똑같은 글자면 임팩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목을 좀 강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야 각인이 잘 되니까. 그럼 글자보다는 그림을, 도형을 보여주면 어떨까 이거지. 그럼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잘
잘 기억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